자. 오! 중간중간 있으니까 무섭긴 하다. 무섭지? 거기 나무뿌리 보이는데 저길 보면 안 되겠다, 안 되겠다 마음 먹고 그냥 앞에만 보고 했는데 또 여기가 보여. 힘이 들어갔어. 여보, 끝난 거 밀어주니까 떨어지는 게 안 무섭네. 그럼 맞지. 힘들어 죽겠어. 여기서 브레이크 잡는데 무서워. 한 다음에 여기가 무섭다. 나이스. 또 시사. 다들 거라고 무섭게 볼 게 아니네요. 무서워서. 더 힘들게, 더 힘들게. 다 하셔야 돼. 이거 발목 이런 것도. 오토바이는 운동이 안 되니까 오면서 허망한 그런 느낌이 있어. 올라오는데 우리가 또 오래 탔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긴 하지. 근데 이거는 자전거는 한번 몇 번 타봤는데 운동하였던 그 가뿐함 그런 게 생겨서 잘 선택했다. 오토바이도 뭐 자주 타는 사람은 못 이기겠더라고. 그러니까 형님들은 뭐 어떤 분들은 막 2주에 한 번, 3주에 한 번 나오는데 나는 매주 탔으니까 어쨌든 내가 더 많이 탔어. 우선 나는 우선 목표가 있어. 윌리 도전하려고. 그러니까 무서운 것 때문에 못 하는 거지. 뒤로 넘어가. 보호대 아예 뒤로 넘어갈 생각하고 다 그냥. 그래서 오토바이 힘을 쓰고 감싸고 하면 돼. 오토바이 힘을 쓰고 오토바이 작게니까 다 하려고 그냥. 새해 복 많으세요. 이제 여기에서 이쯤에서 다리를 펴요. 다리를 핀다고 처음에는 못하니까. 그 다음에 제가 좀 자신이 붙으면 립 끝에서 한 50cm 있죠, 이 정도. 네. 이 정도에서 다리를 피는 거예요. 피면 더 높이 더 멀리 나가요. 근데 연습은 밑에서부터 이 정도에서 충분히 한 다음에 해야 돼요. 안 그러면 다쳐요.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.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리를 피는 시점을 이 정도까지 맞춰야 돼요. 좀 잘 타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펌핑 한번 한 다음에 여기서 다리를 피거든요. 그럼 더 멀리 날아가지.
오! 나이스. 조금 위험했다, 근데 조금. 사람 안 돼. 진짜